자신의 몸이 많이 무겁거나 탁해졌다라고 느낌이 온다면 필요 단식을 해보세요. 필요 단식은요,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품목을, 그리고 얼마만큼의 기간을, 그리고 무엇을 금할 건지를 스스로 정해서 그걸 이뤄내 보는 것입니다. 필요 단식은 뭐냐면은 내가 필요성을 느꼈을 때 스스로 선택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자신에게 뭔가 불편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그걸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단식을 뜻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 내가 지금 계속 소화가 안 돼. 그렇다면 밀가루를 한 3일만 딱 정확하게 끊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피부가 전부 다 들고 일어났어. 그러면 아, 난 앞으로 커피 절대 안 마실 거야가 아니라 일주일만 커피를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금하는 거죠. 이거를 선도에서는 자제율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커피를 끊어서 당연히 피부에도 좋고 네, 소화기 개통에도 좋은데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마음먹으면 끊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조율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단식은요,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품목을, 그리고 얼마만큼의 기간을, 그리고 무엇을 금할 건지를 스스로 정해서 그걸 이뤄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맑은 몸과 그리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필요 단식을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단기간도 좋습니다. 그 필요 단식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신다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